굿모닝 비트코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4일 수요일 인사드립니다. 저는 블록미디어 박하은입니다. 네, 오늘 암호화폐 시장 비트코인이 $16,000 선을 회복하면서 상위권 암호화폐들을 비롯해 대부분 초록불 켜진 모습입니다. 어제에 이어 상승세에 이어가는 모습인데요. 이더리움과 리플 등 주요 암호화폐 오르고 있고 바이낸스 코인 등 몇몇 코인은 하락하는 코인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바이낸스에서 비트코인 가격 살펴보시면요. 전일 대비 2.59% 상승한 $16,669 선에서 거래 이어나가고 있고요. 차트 확인해 보시면 2일부터 상승 흐름 보이다가 3일 $10,000 선을 회복한 이후 꾸준한 상승폭 나타내며 최대 $17,773까지 오름세 보이는 모습입니다. 구체적인 수치 코인마켓캡에서 살펴볼게요. 현재 시장가치 2,719억 달러, 비트코인 점유율은 70.5%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의 순위 보시면 대부분의 암호화폐들 상승 중입니다. 범위 넓혀보시면 약세를 보이는 종목들 보이긴 하지만 크게 하락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네, 조정된 거래량 위주로 거래소 동향 확인해보시면요. BKEX가 1위, 코인EX가 2위, 바이낸스가 3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거래소들도 대부분 거래량 늘려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우리나라의 업비트 순위 확인해보시면 24시간 기준 거래량 35%가량 늘려나가면서 어제보다 상승한 45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국내 시세 빗썸에서 살펴보시면요. 역시 상위권의 암호화폐들 강세를 보이면서 비트코인 현재 8.65% 상승한 1280만원 선에서 거래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업비트에서도 비트코인 전일 대비 2.92%가량 상승하면서 현재가 1280만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상위권에서는 대부분 코인들 오르고 있지만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내리는 종목도 함께 보이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는 오늘장의 주요 뉴스들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비트코인 가격이 일주일 동안 처음으로 $10,000 이상 오르고 4시간 차트에서 $3,300 이후 처음으로 상승이 나왔다는 비트코이니스트의 기사입니다. 네, 비트코인은 기사가 쓰여진 현지 시간 2일 몇 시간 만에 5% 이상 상승하면서 8월 28일인 지난 수요일 하락한 이후 처음으로 $10,000 이상 상승했습니다. 비트코이니스트는 $10,000 이상의 움직임은 여름 이후 회복의 시작일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네,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필브필브는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이 최근 1주 만에 다시 $10,000를 회복하며 4시간 차트에서 $3,300대 이후 처음으로 상승 시그널이 나타났다며 현재 비트코인은 상승 추세 전환 초입에 진입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앞서 지난 8월 말 비트코인 4시간 차트에서 OBV 지표가 올해 초 $3,300 부근 이후 처음으로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타났다며 이는 비트코인의 추세 전환을 의미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미디어는 테더사가 오늘 1,700만 테더코인을 추가 발행했다며 이 또한 신규 자금 유입을 의미하고 이렇게 현금을 새로 유입하면 비트코인의 거래량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짧은 시간에 발생하는 이러한 사건들은 비트코인 가격에 중대한 변화를 알리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170% 이상 상승하고 있으며 2019년 말 이전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할 것이라는 여러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내용으로 기사는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10,000 회복을 놓고 상승 시그널이다 혹은 투기적 매수다라는 등의 여러 이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가격 움직임이 어떨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이 이번 주에 $700나 급증한 세 가지 이유를 분석한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바이낸스와 비트파이넥스의 비트코인 파생상품 출시입니다. 당시 기준 전일 바이낸스는 새로운 암호화폐 선물 거래 플랫폼의 출시를 밝혔는데요. 비트파이넥스도 100:1의 레버리지를 이용해 거래가 가능한 두 개의 마진 거래 파생상품을 선보였습니다.
네, 원래 비트코인은 개인 간 거래를 위한 탈중앙화된 디지털 통화의 의미로 시작됐지만 암호화폐 거래소는 이를 거래 수단으로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간접적으로 비트코인에 노출될 수 있도록 파생상품 등을 통해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활발한 거래소들인 바이낸스와 비트파이넥스의 파생상품 출시는 비트코인 가격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음 원인은 바이낸스와 비트파이넥스의 파생상품 출시와는 별개로 ICA가 소유한 벡트도 비트코인 현물이 인도되는 선물거래 플랫폼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 참여자들은 벡트 출시에 앞서 큰 손들의 가격을 낮추기 위한 움직임으로 비트코인 약세장이 연출되고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었고, 결과적으로 큰 손들이 이제는 다시 제자리를 찾으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지지받았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벡트가 아직 암호화폐 예금을 허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는 큰 손들이 비트코인을 더 이상 압박할 수 없는 상황으로 반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트코인 반등세의 마지막 요인은 테더의 추가 발행입니다. 새로 발행된 테더코인이 시장에 유입되면서 암호화폐 가치를 높였을 수 있다는 견해인데요. 실제로 비트코인과 테더 발행과의 상관성은 현재 매우 강력한 편입니다. 많은 전문가들도 테더의 추가 공급이 비트코인 시장의 거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햄버거도 비트코인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된 소식인데요. 독일의 버거킹이 비트코인 결제를 지원했다는 코인텔레그래프 기사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패스트푸드 체인 버거킹의 독일 법인은 배달 웹사이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결제 수단에 비트코인을 추가했습니다. 독일의 600곳이 넘는 버거킹 식당 모두에서 비트코인이 받아들여질지는 아직 미지수인데요. 네, 전 세계로 확장되며 이용자 기반이 빠르게 늘고 있는 버거킹은 모바일 결제 회사인 틸스터와 제휴해 결제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인플루언서로 알려진 크립토사라는 독일 버거킹은 매일 1,1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햄버거 프랜차이즈라며 독일 버거킹이 어플로 비트코인 결제를 수용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네, 다음은 아마존의 암호화폐 출시가 리브라에 최대 위협을 가한다는 내용의 블록미디어 기사입니다. 온라인 쇼핑 대기업 아마존이 암호화폐를 출시할 경우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리브라에 최대의 위협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금융 분석 기업 신디케이터가 최근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장 분석가들은 페이스북의 리브라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경쟁자로 아마존을 꼽았습니다. 아마존은 세계 최대의 온라인 소매업체로서 온라인 쇼핑의 결제에 사용될 아마존 암호화폐의 출시는 시장에서 게임 체인저로서 리브라의 시장을 상당 부분 빼앗을 수 있다는 것을 그 이유로 들었는데요. 이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구글과 애플, 월마트, 마이크로소프트보다도 아마존을 더 높은 순위로 리브라의 잠재적 위협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아마존 측에서 현재까지는 암호화폐 출시에 대한 소식은 나오지 않는 상태이고 추후에는 그러한 논의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의 주요 이슈들 전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옵션 거래소 가격 확인해보시면요. 2019년 9월 CME 거래소 비트코인 선물 현재 0.21% 상승한 1822원 선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네, 수요일 아침 암호화폐 시장 비트코인의 상승으로 좋은 분위기 연출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가격 움직임이 어떻게 이어져 나갈지도 저희 블록미디어와 함께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9월 첫째 주 평일에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원래는 주말에만 진행을 하다가 이제는 일정을 분배해서 평일에도 진행할 수 있게 됐는데요. 더 자주 인사드리면서 좋은 소식들 많이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암호화폐 투자에 관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기획됐으며 특정 암호화폐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